유사함 업계의 최고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생명보호, 손해보호, 업계 누적, 유사함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 보호망은 드디어 연구를 해냈습니다.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한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유사암 진단금 플랜에 대해서 치아보험과 동일하다는 부분을 설명 드릴까 합니다. 치아보험 중 보처치료비는 생명 손해보험 누적 합산에서 보처치료는 25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80만원이지만 국내 최초로 저 보호망이 보처치료비 4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15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못 믿었겠지만 결국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꾸준한 보험 공부와 설계 덕분에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었는데요. 유사한 진단금도 치아보험과 동일합니다.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 3천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 유사한 진단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호망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시켜드릴게요. 우선 각기 경제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자량이 보장이 되는 소외감의 유사함,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사함, 소외감을 먼저 어디 보험사든 중복해서 3천만원까지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함, 소외감을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꽉꽉 채워서 3천만원까지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함 누적을 안 보는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을 2천만원 추가적으로 또 가입하는 거죠. 그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대로 신한생명 진실물품은 안보험을 가입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암과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니까 합산해서 1억! 얼마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플랜으로 하시면 유사암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특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1억, 일반암도 1억, 하지만 경계성 종양과 제자량 진단시에는 5,500만원 보장이 되시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메트라이프 20년 갱신으로 신상품이죠. 360암보험으로 설계서를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암 3,000, 유사암 3,000, 그리고 3대 진단금 1,000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보험료가 24,500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누적을 안 보는 하나 스페셜 암보험으로 주계약이죠. 일반암을 2,000, 그리고 난민면제 특약을 넣으시고요. 유사암 진단금 2,000만원, 의무적인 암사망 특약 2,000만원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딱 2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대로 신한생명이죠. 진심을 품은 암보험으로 주계약과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피부암을 포함한 일반암 5천만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15년 갱신으로 저렴하게 하시면 여기 예시표에 나온 대로 4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3개를 가입하면 총 합산 보험료가 86,5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사암 1억 진단금 플랜으로 3개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지만 일반암 1억 혹은 유사암 1억으로 보장이 매우 좋게 되니 보험료가 그리 아깝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두 개의 회사로 가입하여 메트라이프 360 안보험과 그 누적을 안보는 하나 스페셜 안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최대 유사암 진단시 5천만원, 일반암 진단시 5천만원, 보험료 두 개 합산하면 보험료가 44,5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44,500원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성비 대비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암 진단금 저의 방식대로 가입을 하시면 가입과 동시에 100% 만족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유사암 진단금 1억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암 진단금 1억이면 안 되겠니? 믿어봐.